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생명기술진흥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내외로 2022년도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선정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 안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님을 뽑는 목적으로는 숙련된 기술, 기능과 산업 현장 경험을 보유한 우수 숙련 기술인을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선정해서 숙련 기술이 필요한 기관에 기술 전수를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업 경쟁력을 대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교육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 공고의 세부 내용은 마이스터넷 사이트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고문과 세부 심사 기준, 서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인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선정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님은 15기로 활동하시게 될 거고요. 총 200명 내외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15개 분야, 33개 직종에서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이 되면 위쪽 장에는 분야와 직종이 기재가 되며 선정된 직종으로만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분야별 선정 인원으로는 총 기술기능 분야는 180명, 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나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선정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분야 직종에서 공고일 8월 1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의 산업 현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6가지, 예를 들면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2호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이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번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4번, 우수한 기술 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5번, 교육훈련기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유경험자. 6번, 그 밖에 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가된 사항으로는 이제 작년 2021년에 선정된 대한민국 명장 기능 한국인 중에서 산업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신청 제한 요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된 후 다음의 사유로 해촉된 자및 공단 내외부 사업에서 위촉 배제된 자를 뜻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전에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되시고 임기가 종료되신 분은 해촉된다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임기 종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촉된 자이거나 이제 여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현장 교수에 위촉된 경우, 그다음에 산업현장 교수 활동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지원 시간에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원 활동 위반 사항이 경고 2회에 달하는 경우, 산업현장 교수 본인이 활동 포기를 요청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공단 내에 그 사업에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가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신청서 접수, 신청 기간입니다. 이제 2022년 9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9월 16일 금요일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하시고요. 해당 신청 기간 내에는 상시 수정이 가능하시고 마감일시 이후에는 신청을 내거나 수정이 절대로 불가능하시니까 꼭 18시 이전까지 신청하고 접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마이스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는 이제 신청서. 신청서는 따로 저희가 올해는 첨부하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는 사항이므로 굳이 첨부하지 않고 이제 해당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력 증빙 서류입니다. 15년 이상 확인할 수 있는 15년 이상 그 산업 현장 경력에서 근로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 이제 재직자 혹은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한 개의 가입증명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제출하시는 서류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꼭이 서류로 15년 이상 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이나 폐업사실 증명, 무조건 공고일 이후에 작성,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오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증빙 서류가 있는데 해당 실적 증빙 서류는 이제 저희 심사 항목에 맞게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사항은 저희가 신청 매뉴얼, 제가 신청 매뉴얼 설명드리면서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심사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 전문성과 기술 전수 능력, 그다음에 활동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 심사 항목 100점으로는 기술 기능 분야, 기업 인적 자원 분야 각각 100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 전문성에서 각각 점수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셔서 지원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선정 기준으로는 심사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저희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별 세부 점수나 총 득점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는 이제 이건 사실 예정된 사항인데요. 저희 뭐 내부 일정에 따라서 뭐 조절될 수도 있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결과 발표는 22년 11월 4일 금요일 17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결과 발표일로부터 2주간 선정 여부를 마이스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선정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MS 개별 통보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향후에 진행되는 저희 산업현장교수 선정 위촉식에 이제 참여하실지 여부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마이스터넷에 개인정보 입력하실 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꼭 사용하시는 걸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시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15기로 이제 선정되시는 분들은 2023년 내년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3년간 활동 가능하시고요. 위촉 기간은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위촉 기간 중에 연장 조건에 충족되시면 3년간 더 연장이 가능하신데 이러한 사항들은 선정되신 이후에 저희가 위촉식에서 교육할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전수 이제 선정이 되시면 이제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기술 전수나 컨설팅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지원 가능 일시는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있으니 이 해당 기간에 기술 전수나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사항으로는 이제 재직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겸업금지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직자의 경우에는 본인 회사의 내부 규정에 겸업금지 여부를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법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제출 서류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일체 반환하고 있지 않고요. 심사 항목과 항목별 심사 기준에 맞게 제출하셔야 하고 파일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저희 제출해주신 증빙 서류가 열리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향후 산업현장교수 신청에 제한될 수 있고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저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활동 중에 중대한 무리를 일으켜서 해촉되는 경우에는 공단 내타 사업 활동에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된 일정은 저희 공단 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되고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기책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한개 분야, 한개 직종에만 선정되고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 중인 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자녀 임기가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교수 저희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직 중인 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단, 공로연수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또 영상을 이제 찍어서 8월 23일 화요일에 배포될 예정인데, 다 함께 슬슬 숙련기술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마 편집 작업을 거치게 되면 오후쯤에 게시가 될 예정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설명회 자료를 보고 계실 테니까 이것들 참고하셔서 9월 5일부터 신청하실 때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의 숙련기술진흥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이와 같습니다. 총 3개 번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 오류나 해당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 과정보다 마이선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꼭 신청하실 때 세부 심사 기준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청 매뉴얼을 꼭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서류를 다운받는 방법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있고요. 마이스터넷의 공지사항. 둘다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선정 분야 및 직종인데요. 총 15개 분야와 33개의 직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세부 내역으로는 별첨 2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깐 파일을 열어보면, 지금 왼쪽 탭에서는 저희 분야, 그다음에 직종 나와 있고요. 소분류 등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들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기술기능 분야 부분은 제가 13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쭉 내려보면 파일 저희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해당 사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업 인적 자원 개발 부분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분류 참고하셔서 저희 직무 기술서 작성하실 때좀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ncs.go.kr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 좀더 세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술기능 분야 중에서 문화콘텐츠 직종은 따로 심사 기준을 분리해서 총세 가지의 기준이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항목으로는 기술 전문성과 기술 전수 능력과 활동 가능성 항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술 기능 분야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직종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직무 기술서 같은 경우는 서식 1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심사 기준이 이제 본인들이 숙련 기술인인 경우, 대한민국 명장이시거나 우수 숙련 기술자이거나 숙련 기술자 기능 한국인 경우에는 배점이 이렇게 되고요. 심사 기준 2로는 이제 명장이거나 이제 숙련 기술 전수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 기능 경기 대회에 입상하시거나 기술 자격을 취득하셨거나 플러스 특허나 실용 지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요 심사 기준 1과 심사 기준 2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서나 혹은 입상 확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점인지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점수가 더 유리하다 싶으시면 이 점수를 내시면 되고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합친 점수가 더 유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심사 기준 1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실적입니다. 포상실적은 아래 항목 중 최고 점수 한 가지만 인정해 드리는데요. 단 심사 기준 2에서 2-1에
기능 경기 대회 입상 실적 점수 부여 시 동일권을 통한 포상 실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점수를 미부여하니까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상 실적은 최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관 표창 이상으로만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요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 전문성 중에서 역량 개발 실적입니다. 역량 개발 실적은 지금 지원 분야 관련해서 신청자의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교육받은 실적을 의미합니다. 지금 최대 10건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제출하신 서류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역량 개발 실적 관련해서 서식사를 추가했습니다. 서식사는 요거. 역량 개발 실적 현황. 지금 기술 기능 분야는 최대 10건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기업 인적 자원 개발 분야는 심사 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15건까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이 해당 사항의 수료증을 함께 첨부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역량 개발 실적 인정 범위는 공고 연도, 그러니까 올해는 2022년이니까 기준 연도 5년 이내. 즉,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출 서류에는 아래에 네 가지 모두 충족한 서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표의 인감 또는 직인 날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과정명, 분야 및 직종 관련해서 역량개발 실적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분야 직종 관련된 과정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날짜가 명시되어야 저희가 5년 이내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당 1점씩 총 최대 1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전수 능력입니다. 일단 보유 기술 숙련도가 있는데요. 보유 기술 중 특화된 세부 기술과 관련된 수행 능력 및 숙련도를 평가합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보유한 특화된 핵심 기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 현장이나 기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나 특징, 보유 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작성 분량은 최대 2페이지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기술 전문성 위에 심사 항목에서 제출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기능 분야의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 1번 보유기술 숙련도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유의사항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 특허 실용실현 업무 활용도 또는 업무 개선 노력입니다. 보유하신 특허, 기술 등의 업무 활용도 또는 개선 사항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단, 유의사항으로는 최대 5건만 제출하시되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특허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특허를 활용하셔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활용한 성과, 사례,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 난이도를 고려해서 최대 5건만 제출하니까 우선순위로 최대 5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그 신청자가 발명자로, 특허의 경우에는요, 발명자, 보안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출원 중이거나 거절, 유효, 취하, 포기 및 공개번호, 공개번호는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신 보유기술을 통해서 이제 업무 개선 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업무 개선 실적을 5가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최대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서식을 참고해 보시면 지금 5가지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뭐 특허를 제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업무 개선 노력 실적만 작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한 조를 이뤄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고, 증빙 서류를 참고해서 저희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서류에 번호를 좀 기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증빙 서류는 직무기술서 제출하실 때 같이 첨부해서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개된 것처럼 증빙 서류가 미첨부되면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좀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전수 활동 및 컨설팅 지원 활동 국가 전문 자격 보유 실적입니다.
네, 전수 활동은 신청자 본인이 보유한 기술, 기능을 기관에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컨설팅이라고 함은 기관의 직무 분석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 과정 설계 등 자문 활동을 뜻합니다. 국가 전문 자격은 총 4가지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을 소유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제출해 주시면 5점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컨설팅 실적이 뭐총 3건이 있으시다 하시면 8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요거 10개 내고 여기 이 자격증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총 최대 10점만 발점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수활동이나 컨설팅을 진행하실 때 기관이라고 함은 이제 요 내용을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관이 결국에 저희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 하실 때 이제 컨설팅이나 기술 전수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저희가 조건을 좀 제시했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전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 활동을 최대 10건 제출하시고, 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다 7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격증 등 증빙 서류 제출권만, 이제 요거랑 그 다음에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을 의미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권만 인정하는데요. 유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전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 활동 인정 범위는 신청인이 소속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신 활동을 의미하고요. 전문적인 기술 전수 또는 기술 관련 교육, 단순히 직업진로 지도로는 인정이 불가하십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뭐 전수활동이나 컨설팅 지원 활동도 다 포함이 되는데, 한 기관당 한 건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기관에 2건을 컨설팅 하셔도 기관당 한건 인정하기 때문에 2건 제출하셔도 한 건으로 인정되니까, 여러 기관에 컨설팅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요 사항도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3가지 모두 충족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인정이 되는데요. 전수활동과 컨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나 기관 대표의 인감 또는 직인 날인, 그다음에 지원 과정, 지원 시기가 명시된 증명서 또는 확인서, 이세 가지 조건을 나타나져 있는 서류만 제출해 주셔야 되고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활동 가능성입니다. 기술 전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수 가능한 기업 발굴 계획 등 향후 활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사항은 여기 이 활동 가능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술 기능 분야 중에서 문화 콘텐츠 직종에 해당되는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유 실적으로 이제 심사 기준 1과 심사 기준 2가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명장이시거나 우수능력 기술자, 숙련기술 전수자, 기능 한국인인 경우에 100점 확인해 주시고요. 심사 기준 2에는 이제 기능 경기 대회 입상, 국가 기술 자격 취득, 그다음에 전시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 직종에서 따로 이제 추가되는 항목인데요. 콘텐츠를 창작하시거나 전시회를 출품하시거나 발표회를 개최하시는 참여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최대 4건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실적 제출해 주실 때는 본인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만 인정이 가능한 거고요. 4건을 초과해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제출한 파일 순서대로 내 것만 심사할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실 때는 실적 중에 대중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 내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특허 실용신안 등록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 제출 서류는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번호나 발명자가 표기된 특허증, 실용신안은 등록번호나 보안자가 표기된 실용신안 등록증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신 경우에는 1점 부여하고요.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는 뭐 3명이든 4명이든 다 건당 0.5점 부여합니다. 역시 심사 기준 1의 배점과 심사 기준 2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개를 합한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뭐 숙련 기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증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두개 중에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다면 그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상 실적입니다. 아래 항목 중 최고 점수 한 가지만 최대 10점으로 인정하고요. 단, 심사 기준 2에서 2-1의 기능 경기 대회 입상 실적 점수 부여 시 이걸로 인해서 받은 포상 점수는 실적 점수에서 미부여하니까 그것만 유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량 개발 실적은 지원 분야 직종 관련해서 신청자의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 교육받은 실적을 의미하는데요. 최대 10건만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제출된 서류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역량 개발 실적 인정 범위는 공고년도 기준 5년 이내, 즉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실적만 인정하는데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관 대표의 인감 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하고요. 기관명, 그다음에 과정명, 그다음에 날짜가 명시된 증명서 혹은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당 1점 부여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서식 4에 역량개발 실적 현황을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지금 기술 기능 분야 같은 경우는 최대 10건 제출하셔야 되고, 기업인 적합한 분야는 최대 15건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표는 15줄을 만들었는데, 기술 기능 분야 같은 경우는 10개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에 맞는 수료증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기술 숙련도입니다. 보육기술 중 특화된 세부 기술과 관련된 수행 능력 및 숙련도 평가인데요. 지원 분야 세부 직종과 관련된 보유된 특화된 핵심 기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산업 현장 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 특징, 보육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되 작성 분량은 최대 2페이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기술 전문성 심사 항목에서 제출된 사항은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보시면 여기 기술 전문성에서 제출하신 실적은 좀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서식은 저희가 여기 서식 1에서 직무기술서에서 보육기술 숙련도 이 부분 작성하시면 되고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허 실용 신한 업무 활용도 또는 업무 개선 노력입니다. 보유하신 특허 기술의 업무 활용도 또는 개선사항 기여도를 평가하는데요. 5개만 제출하고 증빙 서류가 없으면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특허 실용 신안을 제출하신 경우에 그 해당 특허 실용 신안을 활용해서 성과나 사례,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술 난이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로 본인이 판단해서 최대 5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허와 실용 신안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발명자나 고안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출원 중이거나 거절이나 무효, 취하, 포기 및 공개 번호나 공고 번호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특허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유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 현황 작성해 주시고요. 뭐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실용 신안 있거나 업무 개선 노련 실적만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증빙 서류를 꼭 번호대로 저희가 심사할 때이 1번 특허 항목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이 증빙 서류를 보면서 작성하신 내용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업무 개선 노령 실적은 사실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 회사 내에서 뭐 이런 증빙 서류 제출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했는지, 향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 최대 5가지만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활동 국가전문자격 보유 실적입니다. 전수활동, 신청자 본인이 보유한 기술 기능을 기관에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컨설팅은
기관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과정 설계 및 자문 활동, 건당 1점씩 부여하고요. 이것 이외에 국가 전문 자격, 모두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경영 지도사, 기술 지도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1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2급을 소지하고 있으시면 위 자격증 중한 가지만 인정하며 5점을 부여합니다. 역시 앞서서 이제 문화 콘텐츠 직종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예를 들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2급을 소유하고 있고 전수 활동이 뭐 10건이시더라도 15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 10점만 부여합니다. 이 해당 기관은 산업현장 교수님으로 이제 선정되시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관에 지원하신 전수활동과 컨설팅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최대 뭐 전수활동이나 컨설팅만 제출하시는 경우에 10건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서류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죠. 전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 활동 인정 범위는 신청인이 소속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하셔야 하고요. 전문적인 기술 전수나 기술 관련 교육, 단순 직업 진로 지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 구분 없이 기관당 한 건으로 인정합니다. A 기관의 두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셨더라고 하더라도 기관당 한 건으로 인정하고 요 전수활동이나 컨설팅 지원 실적, 그다음에 국가전문 자격은 활동 기간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하셨더라도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 건이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전부가 인정이 되니까요. 증빙 서류로는 학교나 기관 대표의 인감 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하고요. 지원 과정, 그다음 지원 시기가 명시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 가능성인데요. 기술 전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수 가능한 기업 발굴 계획 등 향후 활동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사실 활동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현장 교수님으로 선정되시고 나서 활동을 하셔야 저희 쪽도 의미가 있고, 저희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특성화고나 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그런 해당 기관에서 기술 전수를 받을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좀 발굴해 주시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활동 가능성은 역시 이 직무 기술서 마지막 항목으로서 이제 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6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활동이 가능하신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지원 활동 일정이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월요일, 수요일, 뭐 16시에서 20시까지만 시간을 낼수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 인적 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요거는 직무 기술서 서식 2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 부여 실적으로는 지원 분야 세부 직종과 관련된 제출 서류에 따라서 역시 앞서 기술 기능 분야처럼 심사 기준 1과 심사 기준 2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장이거나 수명 기술자, 숙명 기술 전수자, 기능 한국인, 국가 품질 명장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배점이 이렇게 되고요. 이 심사 기준 1을 제출해 주시거나 혹은 심사 기준 2에서 뭐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 국가 전문 자격 취득자, 요 관세사랑 감정평가사가 올해는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위를 소유하고 계신 자, 이것에 따라서 점수를 이건 최대 15점을 부여합니다. 요 부분은 기술 기능 분야와는 조금 점수 배점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포상 실적은 아래 항목 중에 최고 점수 한 가지만 인정하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장관 표창을 두건 내셨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4점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역량 개발 실적은 지원 분야 직종과 관련된 신청자의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 교육받은 실적을 의미하는데 최대 15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5건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량 개발 실적 인정 범위는 공고 연도, 올해 2022년이죠.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뭐 진행하신 실적만 인정되는데, 결국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하신 실적만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한 서류 제출권만 인정되는데요. 기관 대표의 인감 또는 직인 달인, 기관명, 가정명, 날짜. 저희가 공고용도 기준 5년 이내 서류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가 4가지 사항이 명시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역시 이거는 역량개발 실적 현황에서 이제 기업인적자원개발부는 최대 15건만 제출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15건만 현황에 작성해 주시고 요거에 해당되는 증빙 서류를 뭐 1번 뭐 파일명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열하셔도 되고 이렇게 증빙 서류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유기술 숙련도입니다. 이제 기술 전수 능력인데요. 보유기술 중 특화된 전문 지식과 관련된 수행 능력 및 숙련도 평가입니다. 앞선 기술 기능과 다르게 이제 뭐 기술 관련된 내용보다는 전문 지식에 대한 내용을 더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지원 분야 직종과 관련된 보유한 특화된 핵심 전문 지식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산업 현장이나 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 특징, 보유 전문 지식의 차별성이 강조되고 작성 분량은 최대 100페이지까지만 작성됩니다. 앞서 기술 전문성 심사 항목에서 제출된 사항은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 2번을 활용한다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보유기술 숙련도는 특화된 기술 또는 전수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요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개선 노력입니다.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한 업무 개선 사항, 기여도 등을 평가할 예정인데요. 유의 사항으로는 최대 5건만 제출해 주시고 증빙 서류가 미첨부되면 저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매출액 증가나 구매 납기 준수, 자재 불량률, 제품별 재료 비율, 교수 계획서 개발, 기술 전수 표준화, 직무 매뉴얼 작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역시 업무 개선 노력도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발급 기관이 어디이고,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 건에서만 인정 가능하니까 이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증빙 서류 첨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번에 대해서는 이제 1번 실적에 대해서 제목 그대로 쓰시면 되고,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해 주시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성과 및 변화된 점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달라고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 2페이지만 작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수 활동 및 컨설팅 지원 활동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 보유 실적인데요. 역시 전수 활동과 컨설팅은 신청자 본인이 보유한 기술 기능을 기관에 전달하는 활동으로서 그리고 컨설팅은 기관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문하는 활동입니다. 건당 1점씩 부여되고요. 국가 전문 자격 중에서 뭐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뭐 직업능력개발훈련기사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기사 2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5점을 드리는 거고, 전수활동은 건당 1점인데,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제출해 주시고, 컨설팅 실적을 15건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20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 15점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해당 기관이라 함은 여기 1번과 2번에 따른 기관인데, 요거는 산업 현장 교수 지원 사업 시행하실 때 저희가 기술 전수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전수 활동 및 컨설팅 지원 활동은 최대 15건만 제출해 주시고, 그 외의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 전문 자격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수 활동과 컨설팅 지원 활동의 인정 범위인데요.
신청인이 소속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하고요. 전문적인 기술 전수는 기술 관련 교육, 단순하게 직업진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기간에 구분이 없이 대신 기관당 한 건으로 인정합니다. B 회사에 세 건을 컨설팅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 인정한 작성한 서류들이 조금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제출 서류는 이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나 기관 대표의 인강 또는 직인 달인, 지원 과정과 지원 시기가 명시된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량개발 여기 연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활동 요거는 요 현황 파일과 뭐 국가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취득 일까지 명시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일부러 기관명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 때도 기관을 다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은 기관에 지원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한 건으로만 인정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인적자원개발분야는 최대 15건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기술기능분야는 10건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가능성입니다. 기술 전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수 가능한 기업 발굴 계획 등 향후 활동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직무 기술서 작성하실 때이 활동 가능성을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활동 가능성 부분에서 마지막으로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활동 가능 시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활동 일정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만 인정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제 앞서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말했기 때문에 좀 공통적인 내용을 안내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안내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온라인 마이스턴의 사이트로만 신청하시고요. 신청 매뉴얼을 꼭 숙지하신 후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더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사 기준을 참고하셔서 지원 분야별로 심사 항목에 알맞은 첨부 파일, 증빙 서류 제출권들이 많죠. 그래서 알맞은 첨부 파일을 등록하셔야 하고, 해당 첨부 파일이 등록되지 않거나 파일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앞서서도 공고에서도 안내된 사항입니다. 인적 사항으로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으로 저희가 사진 업로드 해주시면 그 해당 파일을 저장해서 선정된 경우에는 위촉장에 부착될 사진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은 현재 귀속된 기업체 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퇴직하신 경우에는 기재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 종사 기간은 신청 분야 또는 세부 직종에 종사한 근무 기간을 기재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 조건에 해당하는 15년 이상이셔야 하고, 그 4대 보험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으로도 15년 이상이 확인될 수 있는 그 연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주소 기재하실 때는 자택이나 근무지 등 저희가 우편물 수령을 가끔 우편물을 보내드리게 되는데,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분야는 별점 1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정 후에 신청자가 신청한 분야의 세부 직종으로만 지원 활동이 가능하니까 본인의 보유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침 1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 직무로는 실제로 기술 전수가 가능한 세부 직무 내용을 좀 자유롭게 작성하되 개조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때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청 매뉴얼 보면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포함된 내용, 2021년에 선정된 대한민국 명장이나 기능 한국인 중에서 산업현장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의 제출 서류로는 저희가 작년에 드렸던 선정 증서와 15년 이상 근로 여부가 확인을 할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재직자의 퇴직자, 4대 보험 중 4개 중에 하나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증명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침 사에는 산업현장 교수 신청자의 증빙서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요거
해당사항 이제 까만 색깔 동그라미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고요. 직무기술서 자체가 저희 이제 심사 항목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얀 동그라미는 이제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그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은 실적 현황 리스트 작성하게끔 아까 3번, 특허 3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서류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역량개발 실적 증빙 서류 같은 경우도 저희 실적 4번, 역량개발 실적 현황을 앞에 작성하신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증빙 서류를 각 개수, 최대 제출 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 유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전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 실적 증빙 서류는 서식 5번. 전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 활동 국가 전문 자격 보유 현황 뭐 갖고 계신 것들 뭐 제출하실 수 있는 것들 이제 작성하시고 현황을 먼저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 뒤로는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기술기능 분야와 기업인력자원 분야의 최대 제출 건수가 제한되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선정된 대한민국 명장이나 기능 항공기는 선정 증서와 15년 이상 산업현장 경력의 근로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 증빙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직무기술서는 앞서서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번 주에 전화로 이거 한글로 작성해야 되는데 서식 파일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공단 페이지와 마이스터의 페이지에 각각 한글 파일도 함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서식 파일들은 제가 다 따로 올려놓은 한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신청 매뉴얼, 주문한 신청 매뉴얼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 매뉴얼 안 읽고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이트는 저희 마이스터넷 홈페이지 주소 입력하시고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원 가입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유형은 당연히 개인이시니까 단체가 아닌 개인 회원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관해서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본인 인증하실 때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공 아이핀 인증 중 하나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회원 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는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산업현장 교수 선정은 지금 현재는 아마 클릭하셔도 기간이 아니다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청 기간인 9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열리게 되니까 마이스터넷 사이트에서 산업현장 교수, 산업현장 교수 선정에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그 다음에 보이는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에 관한 제3자 제공 내역의 동의, 합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요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다 필수 입력 사항들이니까 무조건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생년월일을 또 입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원 가입하셨던 생년월일하고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생년월일을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는 세부 내용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라인이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에 본인 사진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파일 첨부하셔서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업로드할 사진 선택한 다음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해당 파일은 위촉상에, 제가 선정되시면 위촉상에 따로 붙일 사진이니까 선명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용량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성명은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 생년월일은 요거 아마 클릭하시면 달력을 찍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도와 월일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연도 같은 경우에 올해 연도를 선택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주소 작성하실 때는 선정 이후에 저희가 우편물을 배송하게 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역시 선정자에게는 저희가 SMS를 혹은 뭐 전화를 통해서 뭐 안내 드릴 사항들이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 기재해 주시면 되고, 이메일 역시 저희가 안내문을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이 가능하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소속은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재직기관명과 근무부서를 기재해 주시고, 퇴직자는 미기재하셔도 됩니다. 이제 재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상태에 대해서 Y 표시, 여기 재직 여부가 나와 있죠? Y 표시, 퇴직자는 N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총 종사 경력으로는 신청 분야 및 세부 직종 관련해서 총 종사 경력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뭐 사대보험이나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나 뭐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증명, 폐업 사실 증명을 통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보긴 할 건데, 이제 총 종사 경력이 맞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5번으로는 신청 분야 및 세부 직종을 선택해 주시되, 뭐 공고문에 나와 있는 부침 1에 선정 분야와 직종을 참고하셔서 기술기능 분야이신지, 기업 인적자원 개발 분야이신지 분야와 직종을 선택하셔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분야와 직종, 한개 직종만 선택 가능합니다. 세부 직무는 뭐 지원 분야 및 직종과 관련된 전수와 컨설팅이 가능한 세부 직무를 NCS 소분류와 세분류에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별첨 2 자료로 저희가 엑셀 파일,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기업 인적 자원 개발 분야와 기술기능 분야, 세분류, 소분류 다 안내를 해놨습니다. 네, 이것 이외에 뭐 다른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ncs.go.kr, ncs 사이트 들어가셔서 학습 모듈 검색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직무, 요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또 주특기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향후에 뭐 기관에서 가끔 교수님들 추천해 달라라고 안내를 저희 뭐 지능부나 지부지사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니까 이것도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의료 경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에 사대보험 가입증명서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을 받고 있는데요. 제출하는 경력증빙서류에 명시된 기관과 근무기관 위주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직종과 관련된 저희가 산업현장 경력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관 작성하시고 근무기관별로 최종직위 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부사항 저희 예시를 잘 들어봤죠. 어느 회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했고, 어느 직급,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서류 1에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단에 보면 첨부서류를 이렇게 작성하게끔, 업로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첨부서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첨부서류, 첨부한 증빙서류의 경력기간 총합이 15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뭐 신청자가 대표자일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증명이나 폐업사실증명을 통해서 그 서류들로 15년 이상을 확인할 예정이고, 뭐 근로자, 뭐 재직자나 퇴직자일 경우에는 4대 보험 중한 개의 가입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역시 15년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작성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맞춰볼 예정이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산업 분야 경력 여부 확인하실 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번으로는 숙련기술 관련된 수상, 입상, 자격 학위 등입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 및 세부 직종과 관련된 흉년 기술인의 선정 현황과 기능 경리 대회 입상 현황, 자격 취득 실적, 학위 취득 실적 등을 요약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흉년 기술인 선정은 뭐 대한민국 명장이거나 우수 흉년 기술자이거나 뭐 이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선정 연도, 직종명, 선정 기관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능 경리 대회 입상하셨던 것들은 이렇게 요 순위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격 취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학위증 같은 경우도 석사나 박사 학위명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업 인적 자원 개발 분야만 인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첨부 서류 2 또는 3 항목에 맞게 증빙 서류 업로드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이런 내용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첨부 서류는 하단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요거 항목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요 부분에 맞춰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숙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 신안 포상 수상 내역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특허나 실용 신안은 등록 실적만 작성해 주시고 신청자가 발명자나 보안자여야 하고요. 출원 중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는 제외하고 제목, 등록일자, 발급기관, 단독인지 공동인지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등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가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발명 내용 설명서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에 발명자나 참가 인원이 확인 불가할 때는 점수를 미부여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첨부하실 때꼭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포상 여부는 장관 표창 이상의 전부 포상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상의 명식과 승격 수상의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 실적과 동일한 건으로 수상한 보상은 선정 실적 또는 보상 중에 한 개만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첨부 4, 첨부 5 항목에 맞게 서식 3을 포함하여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특허나 실용 신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실용 신안, 실적 현황을 같이 첨부하게끔 안내해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역량 개발 전수 활동 및 컨설팅 지원 실적, 국가 전문 자격 취득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와 세부 직종과 관련된 역량 개발 실적, 전수 활동, 컨설팅 지원 실적, 국가 전문 자격 취득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국가 전문 자격 같은 경우는 요거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2급만 포함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역량개발 실적은 신청자 본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수한 전문 교육 실적, 지원 분야의 신기술, 기술 동향, 산업 발전, 기술 및 능력 향상 전문 과정 이수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5년 이내 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실적 기간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교육 과정 명과 교육기관, 교육 기관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 4, 요거. 역량개발 실적 현황, 이걸 포함해서 이것과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 중에는 교육기관장의 명의, 직인단이 필수라고 앞서서도 안내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전수활동 및 컨설팅 지원 실적은 신청자 본인이 중소기업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앞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 전수 및 컨설팅 지원한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작성을 이제 뭐 하실 때는 과정명, 그다음에 지원 기간, 내용, 지원, 기관명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서식 5번, 이번에 참고된 요 내용들의 같이 현황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빙 서류도 함께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 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요, 그다음에 항상 일적 사항이 당연히 나와, 수료 중에 당연히 어떤 분이 하셨는지 성명하고 생년월일 확인되어야겠죠. 그다음에 과정명과 지원 기간, 지원 총시간, 내용, 지원 대상 기관명 등이 적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실적 확인서에는 지원 기관장 명의의 직인 날인은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증만 인정이 되고요. 자격 직종과 등급, 취득일자, 발행처 순으로 작성하시되
첨부 서류 7번 항목에 맞게 정리 서류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 7번이란 함은 여기 말씀드렸던 첨부 서류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걸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서명 신청인의 본인 성함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첨부 서류 총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전산으로 아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셔야만 확인 가능하신 서류이거든요. 그래서 첨부 서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매뉴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맞게 자 이거 이 내용은 각각 업로드 해 주셔야 되고, 이거 빨간별 있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 서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을 잘못 올렸다 하시는 경우에는 업로드 취소 누르시면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이 해당 내용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나 요거는 이제 현황 자료가 서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역량개발 실적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변수활동 컨설팅 신청도 서식이 따로 추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하나만, 보시다시피 하나만 업로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압축해서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압축 방법은 여기 저희가 이 해당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9월 5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증빙 서류 첨부 방법이나 뭐 사진 편집 프로그램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작성 중에 이거 눌러 버리시면 작성된 게 날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다 저장 한번 한 다음에 뭐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걸 먼저, 이걸 잘 모르겠으면 사실 뭐 포털 사이트에 사진 용량 줄이기라고 검색하시면 사실 다 나오는 사항들이니까 이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여름으로는 가급적으로 이제 파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심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가급적으로 PDF 파일로 첨부해 주시길 권장하고요. 뭐 PDF 파일 변환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 이것도 역시 포털 사이트에 사실 PDF 파일 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일이 5개를 우르르 넣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파일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 파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꼭 압축해서 첨부하셔야 되고, 여기 신청 접수 화면에서 이 사진 용량 크기 줄이기나 압축 폴더 생성 방법 가이드를 다운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첨부 파일 명이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까 이 명칭 자체는 다 이름을 다르게 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용량이 총 200MB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큰 파일은 다 용량을 줄이시고 가급적 PDF 파일로 올리시는 게 용량을 줄이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기술기능 분야와 기업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서식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서식 1이 기술기능 분야의 직무기술서고요. 서식 2가 기업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직무기술서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사항인데, 유의사항으로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작성된 신청서는 꼭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다음에 환경이 다른 컴퓨터에서 첨부 파일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필수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임시 저장 시간은 20분이 경과되면 자동 로그아웃 되므로 장시간 작성 시에는 임시 저장해서 작성 자료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임시 저장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 반드시 접수 확인을 클릭하셔야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그래서 뭐 화면은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산업현장 교수의 신청 결과 조회하기 누르셨을 때 신청일이 미제출인 경우에는 이건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이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시고요. 접수하게 하셨을 때 신청이 완료된 사항일 때는 신청 일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그 마감일까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일 확인하시고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하시다는 거꼭 유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자동 마감되고 접수하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마감일 18시 이전에 모든 제출이 끝날 수 있도록 좀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거 매년마다 18시 이후에 전화가 오셔서 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상황들이 많은데요. 꼭, 꼭그 마감 일 18시 이전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최종 상태가 임시 저장. 이 상태는 미제출입니다. 미제출 꼭 유의하시고요. 신청일 날짜가 꼭 찍혀 있어야지만이 이제 제출된 거고 수정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니까 그 기간 내에 꼭 수정하시고 최종 제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선정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뭐 안내 드릴 사항은 없고 유의사항으로는 저희 공고문에 담당자 번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문의사항 있으실 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공고문에 안내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진흥부 번호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저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15기로 선정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